여러분, 오늘도 고기 먹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까 고민했었는데요. 코인 투자를 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궁금하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짧게 시리즈 영상을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내가 산 코인에 세력이 있을까?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세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제일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아시죠? 다 같이 지금이야! 원래 특정 코인을 꼭 집어서 언급을 잘 안 하는데요. 공부를 위해서 코인 3개를 골라서 차트를 볼 거예요. 코인 3개는 비트코인 ABC와 트론, 세럼 코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세 개의 코인에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간단한 이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 ABC 일봉 차트를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44만 1500원을 최고점으로 찍었는데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만들고 내려와서 지금은 이 가격인데요. 여기서 세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제일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요 노란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랍니다. 요게 일봉 차트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뜨리지 않고 터치만 하고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20일 이평선 위로 종가 마감을 한다던가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뜨리고 내려온 뒤에 그 다음날 강한 양봉으로 다시 20일 이평선 위로 올린다.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세력의 유무를 판단을 해요. 비트코인 ABC는 제가 볼 때는 세력이 있는 종목으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로 왔을 때 슈팅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는데 그 다음날 양봉을 만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린다. 요건 일반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차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코인으로 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지코인 펌핑에 머스크의 트윗들이 있었다면 트론 코인에는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선 스스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론을 포함한 여러 코인들이 이 사람의 입에 달려있거든요. 트론, 비트토렌트, 저스트 이런 코인 말이에요. 최근에 다음 주라는 내용으로 트론 코인을 트위터에 언급했고 그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펌핑을 한번 했었는데요. 트론 일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트론 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20일선을 어떤 줄 타듯이 간당간당 유지하면서 우상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이 살아있는 종목은 20일선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기회를 노렸다가 이슈를 터뜨리면서 상승을 시킨답니다. 마지막으로 세럼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럼 코인은 간단하게 솔라나 코인에게 속한 아들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코인이라고 솔라나 계열의 코인을 띄우는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외국 코인 투자 펀드 자금들이 이더리움에서 빠져나가고 솔라나 펀드 쪽으로 유입될 정도로 핫한 코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반증하듯이 세럼 코인과 솔라나 코인이 말 그대로 떡상을 했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좀 생소하시죠? 이 차트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솔라나 코인의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상 200달러 이상을 찍고 지금은 약 10일째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130달러도 찍고 왔네요. 지금은 145달러 부근이고요. 근데 왜 갑자기 세럼 코인 얘기를 하다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여주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특별편으로 형제코인 매매에 대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세럼코인의 운명은 이 솔라나코인 차트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솔라나에게 달려있어요. 세럼코인이 업비트에서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솔라나코인이 달려줬기 때문이거든요. 솔라나코인이 이렇게 10일 연속으로 하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거든요. 그때 올라타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과매도 차트가 그려지는 코인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세럼코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최근 최고점 17,000원을 찍고 현재 수직 낙하에서 11,6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럼코인은 차트가 정직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코인인데요. 저한테 수익을 많이 준 코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세럼코인도 일봉 차트상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있는데요.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까요? 아니면 반등을 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세력들만 알고 있겠죠? 만약 세럼코인을 들고 있다면
첫 번째, 바이낸스 솔라나 코인의 차트를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두 번째는 세럼 코인의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지 지켜봐야 돼요. 세력이 존재한다면 20일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시킬 거고, 아니라면 저 아래 60일선까지 내려가겠죠. 물론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ABC처럼 20일선을 깨고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20일선을 회복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저는 20일선을 훼손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때를 노려서 진입하고 수익 볼 예정이에요. 생각대로 되면 좋겠어요. 돈 벌고 싶어요. 이렇게 일봉 차트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크게 내려가면 세력들도 엄청난 매도 물량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설 구간인 건 확실해요. 이런 점을 역으로 잘 이용해서 매수 진입 타점을 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내공이 플러스 1 성장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오해할까봐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건 20일선을 깨트리고 아래로 쭉 뺄 때 올라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일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그릴 때 그때 올라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현재 일봉 차트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코인이 2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힘이 없다, 세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수익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코인은 세력의 힘이 건재하는 코인이니까요. 그런 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의 정리! 따단! 일봉 차트 20일 이동평균선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꼬기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기 먹기 진짜 힘들구만! 고기 요정에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줄여서 꽃차서를 시작합니다! 20, 40대 여성 코린이로 유튜브 촬영에 동의해주시는 분이어야만 해요. 피디님과 제가 직접 만나서 노하우를 교육해주는 영상을 제작하고 저희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라서 꼭 촬영에 동의가 가능하신 분만 지원해주세요. 저희 이메일로 아래 양식을 포함해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나이, 직업, 성함, 연락처, 사는 지역, 제주도면 못 가요. 코인 투자 기간과 시드 금액을 적어주시고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3개에 적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측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롭게 올라오는 7.8기의 인터뷰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7.8기만의 선물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